거친 슈퍼맨의 나라 한국에서 공직 생활을 하고 계신 거예요. 그러면 나에게 오늘 화살을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. 사람 때문에 크게 고통받았을 때보다 나의 몸을 돌보시면 상대방도 그렇게 다친 사람처럼 볼 수 있거든요. 세 가지를 하셔야 돼요. 첫째, 사람 때문에 크게 고통받으신 날 나에게 좋은 음식 먹게 하셔야 돼요. 두 번째, 혈액순환에 정말 신경 쓰셔야 돼요. 셋째, 주무셔야 돼요. 나와 정말 많이 다른 사람과도 소통이 되면 그러면 이게 유토피아에서 일하는 거고요. 그 소통을 거부하면 디스토피아에서 일하는 거예요. 가장 중요한 소통은 상처로부터 나를 잘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한 소통이에요.